네,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.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번 주말부터 맞게 될 화이자 백신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. 최호원 기자입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7일입니다. 이후 식약처는 확진자가 나온 건물의 직원들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 추가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아직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서울 강남구 실내 체육시설에선 이틀 사이 11명이 확진됐고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 부천시 견본주택과 관련해선 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. 어제 인천국제공항에는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들어왔습니다. 이 물량은 이번 주말 재개되는 75살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1차 접종에 사용됩니다. 방역당국은 상반기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7월 이후엔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코로나19가 더 이상 사망을 일으키지 않는 위험도가 훨씬 덜한 감염병으로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다만 누적 감염자가 1,113명까지 늘어난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입니다. 울산에선 변이 감염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69명이 나왔는데 이 지역에서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를 살펴봤더니 5월 첫째 주엔 1.58까지 높아져 전국 평균 0.94를 웃돌았다가 둘째 주엔 0.72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SBS 최호원입니다.